그 나는 이제 레스폴 좀 좋은 기타를 한번 구매하고 싶으신데 저가형 입문용 기타는 좀 싫고 어머 맞아 100만원 넘는 악기는 너무 비싸 너무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은요 한번 고민해보실만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세주인입니다. 메르바 살람 할로. 오늘 영상은요 강좌 영상이 아니고요 또 이렇게 가지고 왔습니다. 아 박길이 이제 리뷰 영상 제가 꾸준히 찍고 있으니까요 오늘 영상은 뭐 기타 강좌 영상이 아니다 이제 이런 말들은 점차 안 하고 싶습니다. 아무튼 오늘도 리뷰 야무지게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키워드 바로 요겁니다. 중급용 레스폴 추천입니다. 뭐 사실 뭐 초급용, 중급용, 고급용 이건 큰 의미 없고요. 그냥 형식상 붙인 거니까요. 큰 의미는 안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저번 영상 찍은 것도 한번 보시면은 레스폴 기타를 한번 했었습니다. 요거보다 좀 더 저렴한 저가형 기타를 좀 했었는데요. 오늘은 그거보다 가격이 좀 뜁니다. 한 두세 배 정도 뛰는 것 같은데요. 한번 악기 먼저 공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오늘 리뷰 드릴 기타입니다. 우리 사이어사의 레리 칼튼 L7V라는 모델이고요. 저번 영상과 동일하게 레스폴 바디입니다. 현재 뮤션 마켓에서 신품가로 81만 9천 원에 판매되고 있는데요. 영상 중간에도 끝에도 설명드릴 거지만 고객님들과 설명란을 확인해보시면 이 악기를 5% 한 4만 원가량을 할인받아서 구매할 수 있는 링크가 있으니까요. 이 영상을 보시고 구매를 하실 분들은 꼭 그 링크를 들어가셔서 구매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악기 뭐 딱 받았을 때 느낌은요. 그냥 전형적인 레스폴. 그쵸? 뭐 고정형 브릿지 투톤 투블륨 제가 저번 영상에 정말 많이 설명드렸습니다. 그리고 3웨이 픽업 셀렉터 그리고 두툼한 넥과 바디 무게는 3.7kg 정도였습니다. 이 정도면 가벼운 축에 속합니다. 그리고 깔끔한 이 사이어 헤드 여기 영어로 써있는데 여기 레디 칼튼 써있는 겁니다. 네 프레스는 22프렛까지 있고 여기 픽가드 있는데 이 픽가드는요 나사로 해가지고 빼실 수도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입맛에 맞게 사용하시면 될 것 같은데 근데 이왕이면 스트로크 할 때 바디가 긁히는 것보다도 가드 보호해주면 좋으니까요 이건 여러분들 취향에 맞게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건 받았으니까 한번 사운드 살짝만 들어봐야겠죠. 이따가 사운드 샘플로 제대로 들려드릴 거지만 지금 그냥 간단하게 연주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 영상들과는 달리 이번에는 그냥 앰프 사운드입니다. 앰프는요 우리 팬더 프론트맨 25R 모델로 사용했고요. 여기서 흘러나온 사운드를 여기 카메라 수음으로 받는 거니까요. 그냥 참고 정도로만 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살짝만 들려봐 드릴게요. 자 먼저 여기 프론트 픽업입니다. 넥 픽업을 먼저 사용해볼 건데요. 제가 봤을 때 레스폴의 꽃은 요 프론트 픽업의 사운드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제 픽업을 내려서 이 두 개의 픽업을 동시에 사용하는 겁니다. 들어보시면 다음은 브릿지 픽업 사용할 건데요. 소리가 좀 더 날카로울 겁니다. 몽글몽글하고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또 이 레스폴의 꽃 약간 중중중중 거리는 이런 개인 사운드입니다. 이런 개인 사운드인데요. 한번 들어보시면 이런 거 너무 쭉쭉 뻗고 시원시원합니다. 그래서 뭐 정말 무거운 하드한 메탈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먼저 악기 샘플 소개시켜드리기 전에 먼저 스펙 먼저 살짝 보여드리고 악기 소개해드리고 다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이어 레드칼튼 L7V 모델입니다. 현재 뮤션 마켓에서 81만 9천 원에 판매가 되고 있는데요. 여기 판매가 보시면 77만 8,050원에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요게 할인가가 적용된 겁니다. 고정 댓글과 설명란에 할인 링크를 제가 써놨어요. 거기 들어가시면 요 가격대로 보이시고요. 그냥 뭐 네이버나 이런 데서 그냥 뮤션 마켓 쳐서 사이트로 들어가서 검색하시면은 아마 요 가격이 아닐 겁니다. 그러니까 꼭 링크에 들어가셔서 구매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모델명이 레리 칼튼이잖아요. 여기 사진 속 보이시는 요 분께서 레리 칼튼 님이십니다. 정말 유명한 아티스트고요. 뭐 여기도 살아있는 전설 이렇게 써있네요. 오늘 영상에서 설명은 안 드릴 거지만요. 일렉 긱백입니다. 요 긱백이 진짜 야무집니다. 제가 M사에서 나오는 정말 유명한 긱백을 사용하고 있었는데요. 진짜 그거랑 견줄만 합니다. 정말 긱백 튼튼하니까요. 정말 믿고 구매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 이제 L7 모델의 특 장점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마호가니랑 하드 메이플 탑을 올려가지고 중저음이 풍부하다고 합니다. 레스폴 넥이 상당히 두껍고 불편하다라는 약간 그런 선입견이 있는데요. 여기 정말 넥감 그립감을 정말 기가 막히게 제공하는 이런 거 나와 있고요. 그리고 락킹 튜너를 사용해가지고 조금 더 안정적인 튜닝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되게 그립감을 살려준다는 요게 여기 자세하게 설명 나와 있으니까요. 요거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멈추셔가지고 요거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픽업은요, 우리 속박 픽업이죠? P90이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빈티지하면서 부드러운 톤을 낼 수 있다고 이렇게 나와 있고요. 당연히 투톤 투블렘에 3웨이 셀렉터까지 있습니다. 요거는 이따가 제가 사운드 샘플 들려드릴 때요, 참고하실 만하게 요 캡처해서 보여드릴 거니까요. 그 한 번 딱 보시면은 느낌 아실 겁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지판은 우리 에보니 사용되었습니다. 정말 많이 사용되는 지판 목재입니다. 색상은 요렇게 세 가지 있는데요. 간단히 말하면 약간 붉은색, 그리고 금색, 그리고 검은색, 요렇게 세 가지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걸요, 간단한 스펙지로 요렇게 설명드립니다. 여러분 다른 악기랑 비교하실 때 요거 스펙지 보시면서 비교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스펙 소개는 여기까지입니다. 아까 락킹 튜너 말씀드렸던 거 여기 동그란 걸 돌려가지고 줄을 한번 잡아준 다음에 그럼 여기서 다시 헤드머신으로 돌리는 겁니다. 요게 좀 더 안정된 튜닝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두 개 말씀드렸다, 우리 속박 픽업 P90 두 개 나와 있고요. 당연한 고정형 브릿지입니다. 그래서 여기 아밍, 기타 아밍은 절대 안 드시니까요. 그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볼륨 투톤입니다. 여기 두 개가 앞에 왼쪽에, 진기 중 왼쪽, 여러분들 오른쪽이겠죠? 오른쪽에 있는 요게 볼륨, 그리고 요거는 톤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이보리색, 픽가드는 세 가지 색상 기타에 모두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저가형 레스폴에는 보실 수 없는 사양입니다. 그래서 사운드도 확실히 입자부터가 다를 거고요. 지금 이 악기를 70만원 후반대에 구매할 수 있는데 그만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원래 시그니처 악기는 그렇게 좋아하는 편이 아니었는데 요즘은 시그니처 악기도 다 좋은 것 같아요. 좀 약간 선입견이 좀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 레스폴 좀 좋은 기타를 한번 구매하고 싶으신데 저가형 입문용 기타는 좀 싫고 그렇다고 너무 마치 100만원 넘는 악기를 사고 싶지 않다, 너무 비싸, 너무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은요, 우리 레디카튼 L7V 한번 고민해보실만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이 악기 사운드 샘플을 한번 들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전과 동일하게 똑같은 연주를요, 픽업만 교체해가지고 들려드리는 방식으로 진행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사운드 샘플 듣고 오시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사운드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일단 사운드 샘플 같은 경우는 제가 셀렉터 3개를 다 조정한 겁니다. 이 3개를 다 쓰실 확률이 좀 적고요. 여기 중에 마음에 드시는 걸로 톤 메이킹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P90 픽업이 밸류에 맞게 빈티지하면서도 부드러운 사운드를 내주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레스폴 바디를 정말 좋아해요. 마음 한구석에 이 레스폴에 대한 로망이 있어요. 그래서 리뷰 기타로 이 레스폴을 골랐는데요, 들을 때마다 뭔가 웅장해집니다. 사운드가 진짜 중중중중 거리는 게 진짜 무겁고 두툼하고, 그렇다고 또 드라이브에만 올인한 것도 아닙니다. 클랜스도 진짜 깔끔하거든요. 그래서 레스폴 기타를 범용 기타라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못 말할 것도 없지 않나? 약간
약간 이런 생각도 듭니다. 제가 이 기타를 뭐 한 달 정도 사용할 수 있다면요, 이 악기를 들고 이제 무대에 올라가서 정말 풀 사운드로 한번 들어보고 싶 정도로 정말 매력이 넘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말씀이지만요, 이 악기가 진짜 80만원 초반대에 판매가 되고 있는 악기예요. 근데 고전 댓글과 설명은 안에 제가 링크를 걸어놨으니까요, 거기 들어가시면 이 악기가 5% 할인에 아마 4만원 가량 정도 할인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정도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고 아니면 다른 영상을 보시고라도 이 악기를 좀 구매하고 싶으신 분들, 구매 확신이 서신 분들은요, 꼭 그 링크에 들어가셔서 구매하시면은요, 여러분들도 이득이고요, 저한테도 소정의 수수료가 떨어지니까 저한테도 이득, 우리 모두가 이득입니다. 그리고 또 뮤지션 마켓에서 구매하시면요, 사은품도 두둑히 챙겨드리고요, 뭐 악기가 문제가 있거나 뭐 CS 시스템도 너무 완벽하고요, 정말 친절하게 잘해주시니까요, 꼭 이 악기가 아니더라도 다른 악기를 좀 구매하고 싶으신 분들도 꼭 뮤지션 마켓 사이트를 이용해보시면 정말 후회는 하시지 않으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모든 악기들을 다 보실 수 있는 링크도 드렸으니까요, 그 링크 들어가셔서 한번 구경해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네, 그래서 슬슬 이제 이 악기에 대한 리뷰 영상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다음에도 이 악기처럼 정말 매력있는 악기 가지고 올 거니까요, 제 영상 봐주시는 모든 바둑자 여러분들, 아니면 우연히 이 영상을 발견하신 모든 분들이 하나라도 조금이라도 더 유익하실 수 있는 영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제 박길이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연주 영상, 강좌 영상, 이런 리뷰 영상까지 더 열심히 하는 박사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제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아, 부르시루스.